지금부터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빔밥은 쌀은 불린 쌀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체에 한번 씻어서 건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냄비에 물을 좀 올려서 청포묵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이는 5cm, 두께는 0.4cm로 체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먼저 썰어서 끓는 물에 데쳐주겠습니다. 끓는 물에 청포묵이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서 내겠습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식을 때까지 잠깐 비빔밥 밥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쌀 동량의 물을 부어서 밥을 보슬보슬하게 밥을 짓겠습니다. 비빔밥도 1인분의 밥을 짓기 때문에 불이 끓어오르면 센 불에서 김이 나서 끓어오르면 아주 약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 부재료 준비를 해볼 텐데요. 애호박은 5cm 길이로 돌려깎이해서 채 썰어서 소금에 절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이 5cm 돌려깎이해서 채 썰어주시고요. 호박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주시고요. 자, 찢은 도라지도 굵기가 굵으면 살짝 더 찢어서 소금에 절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와 애호박 소금에 절여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고사리는 길이를 맞춰서 5cm 길이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기도 5cm 길이로 채 썰어서 양념에 버무리겠습니다. 소고기의 일부는 이렇게 남기셔서 약고추장을 볶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채 썰지 마시고요. 3분의 1 정도는 남겨서 약고추장에 쓰시고요. 먼저 비빔밥 고명에 들어갈 고기는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져주겠습니다. 다져서 약고추장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사리와 고기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 고기, 그리고 불린 고사리, 그리고 약고추장, 다진 고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다진 고기 양념, 약고추장을 만들 고기 양념, 그리고 불려서 준비한 고사리, 그리고 채썬 고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소금에 절였던 호박은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호박, 물기 빼서 준비해 주시고요. 도라지는 쓴맛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주물러서 찬물로 한두번 정도 헹구겠습니다. 이제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단을 먼저 붙여주시고요. 깨끗한 재료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도라지 먼저 굽겠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뺀 호박도 살짝 넣어주고요. 이젠 고사리 넣어서 볶아주시고 채 썰어서 양념 한 조기 이제 약고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팬에다가 고기를 먼저 볶아주시고요. 고추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참기름 그리고 설탕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묽거나 되지 않게 약고추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마는 휘각을 만들어서 부셔서 써야 되는데요. 양이 적기 때문에 팬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온도를 높인 다음에 다시마를 튀겨주겠습니다. 기름을 달구어서 다시마 넣어서 휘각을 만들겠습니다. 다시마를 기름에 튀겨서 다시마 부화를 만들어서 다시마 튀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름기를 닦고 부셔놓겠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식힌 그런 청포묵은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시고요. 이제 비빔밥 재료가 준비가 다 됐으면 비빔밥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고슬고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 섞어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고명을 올리기 적당하도록 이렇게 잘 오목하게 펼쳐서 밥을 잘 담아주시고요. 이제 비빔밥 고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겹치지 않게 색스럽게 담겠습니다. 잘 골고루 돌려 담은 다음에 약고추장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고추장을 네. 약고추장이 이렇게 식게 되면 좀 농도가 더 이렇게 진해집니다. 농도가 더 되직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볶으실 때 조금 물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마 부각까지 약고추장 위에다 올려서 비빔밥을 완성을 하겠습니다.